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처녀 현경 씨가 검찰에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는 DNA 검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. 네,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이 세간에 자신의 투약 의혹까지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강효진 기자입니다.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차녀 현경 씨가 최근 검찰에 DNA 검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. 김 씨는 진정서에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결혼 전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니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김 씨는 검찰 측에 DNA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진해서 DNA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남편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와 관련 검찰은 김 대표의 사위 이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약자와 관련해 유명 여배우 L 씨를 소환해 DNA 검사를 했지만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또 이 씨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 일부에서 채취한 제3자 DNA가 두 사람 이상의 혼합형 DNA여서 등록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DNA 대조는 1대1로 이뤄지는데 혼합형 DNA여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TV조선 강효진입니다.